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전원주택은 강원도 홍천군 영김이면 노천이 소재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대하구천 160평에 건평이 27평, 방 둘, 화장실 둘, 그다음에 뒤쪽으로 창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이제 시멘트 포장도로 되어 있고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요렇게 지금 이제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망이 확 트였는데, 요렇게 이제 동남간이고요. 요렇게 살짝 틀면 요렇게가 이제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남향으로 전망이 확 트여 있어가지고 멀리까지 전망이 아주 좋고요. 지대가 살짝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동네가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전원주택 옆쪽으로도 보시면 이제 외지분들 잘 지은 전원주택들이 여러 채 들어와 있어가지고 외롭거나 무섭지가 않고요. 도로 여건도 좋고 주변은 보시면 이제 소나무 잣나무 산으로 공기가 상당히 좋고요. 홍천 시내에서는 차로 다한 1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이렇게 멀지가 않고 이제 주택 대지 안쪽으로 왕 오디가 열리는 뽕나무, 그다음에 사과대추, 이렇게 이제 커다랗게 열리는 사과대추 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실나무도 있고 뭐 포도나무, 그리고 이제 아래쪽 전에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과나무가 여러 그루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리가 좀안 돼서 그랬는데, 관리만 잘 하시게 되면 사과를 아주 상당히 많이 따먹을 수 있는 여러 그루 이제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전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동남향으로 전망이 확 트여져서 좋은 그런 조건의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택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 입구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현관하고 신발장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들어오면 이제 바로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이라든가 그런데 지붕, 천정은 다 이렇게 목구조로다가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밖에 테라스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쇼파랑 놓고서 커피 한잔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TV 놓은 부분, 여기는 이제 주방이 이렇게 좀 높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방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밖으로다가 요리도 할수 있고 이제 뭐 냉장고도 넣고 이렇게 이제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야외 저장 공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밖으로 보일러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층은 이제 요런 구조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이제 1층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 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가구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옷장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2층을 오르는 계단이 되어 있고요. 2층 방이 되어 있고, 입구에 이제 2층 화장실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창고, 요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2층 방에서도 이제 테라스로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테라스에 나오면 아주 뭐 남향으로 전망이 확 트여 있고,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이 시원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원생활하기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